오 선생, 내가 일어나고 당신한테 검토를 찾은 줄 알아요? 어? 당신이 이 학원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힌지 아냐고! 학부모들 전화가 빗발치고 수방 차례해달라고 줄을 섰어! 면목 없습니다. 결혼도 안 하는 여자가 이딴 행동을, 아휴, 내 입에 올리기도 싫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!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불쌍한 엄마 생각해서라도 살려달라고 바짓 거랑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하긴 너도 너 같은 애 낳아서 한번 엄마 심정 느껴보면 되겠네. 아주 좋은 효도야. 원장님, 그거 아세요?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게 누군지? 뭐요? 선생님이 제 초음파 사진 훔치고 사생활 함부로 퍼뜨리셨잖아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원장님, 음해입니다. 음해? 누가 누구를 음해했는데요? CCTV 돌려보고 IP 추적해봐요. 아니,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. 오 선생! 당신 진짜 이러기야? 남의 밥상에 더러운 똥물 튀긴 것도 모자라서 우리 학원 매출 책임져 주신 분한테 해코지 하는 거야? 뭐라고요? 해코지요? 원장님, 참으세요.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? 야, 너 부끄럼도 몰라? 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? 엄마 얘기 그만해! 학원에 폐를 끼친 건 죄송한데 미혼이 애를 가지면 꼭 죄인 취급받아야 되나요? 당신 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내 임신만 죄예요? 부끄럽냐고? 남의 약점 가지고 강자 앞에서 설설기는 당신들은 안 부끄러워? 학생들 앞에서 안 부끄럽냐고! 나도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데선 일 못해. 안 해! 안 해! 아직 안 와? 어. 전화도 안 받아? 어. 아,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뭔 일 생긴 거 아니겠지? 아, 혼자 병원 갔나? 어, 어디서 막 울고 있는 거 아니야? 고모가 왜 울어? 내 동생 없어진 거야? 동생이라니? 어? 수기 엄마, 너 똑바로 말해봐. 수기 엄마, 동생이라니? 네가 동생이 어딨어? 아, 누나. 엄마. 조용히 해. 아까부터 수상적 다 했어. 내 꿈이 태몽이야? 그 거지 같은 꿈들이 누구냐고? 나. 이것들이 정말 둘 중에 누구야? 빨리 말 안 해? 나야. 엄마. 누나. 너 방금 뭐라고 했어? 내가 임신했어. 엄마. 아이도 사랑도 없는 형식적인 관계, 이 조건 아직 유효해? 어? 어, 유효해. 네가 왜? 누나, 저 일단 엄마 걱정 마.
누나 애 지울 거야? 아, 아니야 아니야 아, 지웠을 거야. 그치 누나? 못 지우겠어. 뭐? 못 지우면 못 지우면 결혼하자 우리. 나을 거야 이 아이.